안녕하세요, 진아인입니다. 자, 오늘이 9월 1일 수요일. 자, 거점 전역합니다. 자, 오늘 들어갈 거점이 자, 마녀예배당입니다. 오직노역 연맹 있죠? 오직노역 연맹과는 거점에서 처음 만나보는 것 같고요, 제 기억상. 재밌겠어요, 3단계. 요즘에 다시 칼피원에 있습니다. 어디 보자. 여러 길드가 있기 때문에 뭐 재밌겠네요. 자,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럼 시작한 다음에 예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59분이네요. 지금 상대방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마리동굴 위에 언덕 위에 아마 집대포 가능한 거리죠? 지난번에 그 아시바 유명할 때랑 정 반대네요. 여기는 그러면 잠깐만 날아갈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못 날아가면 밑에 왼쪽으로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그 계단 통해서 올라가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시작은 정향은 먹고 상대방 그 수비하신 분들의 딜을 봅시다. 뭐다 같이 있어서 공격주가 다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죽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 수비조의 그 딜량에 따라서 정향을 먹었지, 용향을 먹었지, 매혹을 먹었지 판단합시다. 자, 시작했네요. 이게 한번 넘어갔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갈수 있나? 있네. 오케이. 야, 여기 완전 나이스네. 다 줍시다. 탈탈탈탈 씻으면 죽는다. 아, 죽기보다 그냥 칩시다. 자, 연근석 키고 여기가 안 켰네. 약간 말좀 살립시다. 어차피 혹시 보스 보고서 깨질 수 있으니까. 자, 상대가 많이 사라진 다음에 갑시다. 나 혼자 왔고. 야, 이거 우리 형체에서 한 번에 올수 있으면 포장하기 완전 나이스인데? 자, 아직 엄청 많죠? 지금 우리 길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못본것 같아요, 형체가. 지금 당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자, 이제 한 분이쯤 있는 것 같죠? 자, 중층 못하게 막으면 좋고. 어휴, 아프네. 자, 악어 났죠? 자, 고령 올려주고. 자, 밉시다, 밉시다. 그냥 엇갈린 것 같아요, 본대끼리.
자, 한번 밀렸고. 안돼, 아이고 씨. 아, 여기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구나. 야, 이건 괜찮네. 화염탑이 어느 어디냐? 12시 화염탑. 화염탑 미친 봅시다. 자, 여기 3시 화염탑. 아, 두 개지 맞아, 지금 4단계도. 아이고. 오케이, 화염탑 확인했어요. 6시가 그나마 이게 없구나. 자, 목책목 우측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나마. 오케이, 자리 잡았고. 자, 잠깐 빨다가. 뭐냐 이건? 둠이야? 아, 격투가인가? 야씨, 이펙트 보소? 자, 어디가 좀 기존냐? 여기. 하나가 없어요. 야, 심화 돌릴 마나가 없어가지고 완전 아겠네. 야, 아프네. 자, 아군 좀 많이 보이죠? 야, 세이지 엄청. 잠깐 힐 다 빠졌으니까.
아이고. 어, 이거 오시네, 오시네. 이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센트 있게 알아서 와야 돼, 이거. 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12시 다시 악어 났죠? 그러면, 보급서. 여기 보형 쓰고. 자, 보고서 깼고. 자, 대가서 깼고. 어, 뭐냐? 자, 강화하타 10화 남았다네요. 이건가? 저 이거 깨졌고, 아, 저 밑에 있는 거구나. 오케이. 자, 잠깐. 자, 이거. 어메. 일어나고 싶어요. 자, 집결 들어왔네요. 지금 서로 부족 건물의 대응은 부재했기 때문에 아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토원 직결로. 어? 아, 젠장. 자, 좀 몸살입시다. 저 아마 바로 투원 쓸 것 같아요. 안돼, 저것만 못 올리면 되는데 죽더라도 밀읍시다. 오케이. 꾸도님이 넘어뜨린 것 같아요. 살면 더 좋고. 어, 좋고. 이게 강화염탑에 그 모아 쏘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집결. 죽어 있는 사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 힐 돌려주고. 자, 보형 써주고. 여기 속도 빠르죠? 여기 3단계. 자, 상대 돌아오죠? 자, 10퍼. 자, 10퍼 남았어요. 이 정도면 피 교환하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불탈이 살아있고. 아따, 이씨. 기저질을 밟았네. 자, 투원 20초.
이거 살아야 되는데 아이씨 현장. 야, 투어 이번도 못 쓰겠네. 아이씨. 자, 지금 투원 쓴다고 하네요. 야, 이거 씨. 오늘 투원 쓸 때마다 씨. 타이밍이 안 맞네, 오늘. 자, 거의 왔죠? 자, 투원 들어왔죠? 일단 시간이 4:43. 또 회복도가 중요하죠. 보영 투원 9초. 자, 힐 돌리고 회복도 끝났고, 이제 그 부속 건물이 하나로 바뀌어가지고 건물이 좀 편해졌죠, 아무래도. 어이구, 씨. 자, 보영. 보영을 먼저 쓰고 들어가서 안에서 투원을. 자, 투원 들어왔고. 투원 들어오면 무조건 상태까지. 자, 진 들어가죠. 자, 10퍼. 자, 한지 한 5퍼 나온 것 같아요, 5퍼. 아따. 내 넘어져서 기절, 씨. 자, 수리만 끊고. 늦었어요, 늦었어. 이거 기타 쓰는 게. 자, 지금 한 2-3% 남았죠? 지금 토론 들어왔네요. 아군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 끊다가 죽었고. 자,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점은 그 1대1이었고 처음 만나보는 연맹이어가지고 빡셌죠. 그리고 위치는 서로 가까워가지고 집대포가 가능했고, 아주 타면은 뭐 양방향으로 갈 수 있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투원이 그 킬을 하면 2%가 깎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그 궁성은. 근데 거점은 일방적으로 수비를 할 경우에는 투원이 거의 안 차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속 건물이랑 같이 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바뀔지 모르겠지만 1%랑 2%랑 차이가 좀 많이 크네요. 아, 0.5%였지 원래.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거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